즐거운가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100제곱미터의 공간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창이 있는 아름다운 집.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식구에게 최적인 집이 탄생했는데요. 1억 원의 예산에 꼭 맞게 만들어진 설계도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강남에 있어야 되는. 아우 너무 좋아요 집이. 2층 옥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멋있어. 바다를 향한 창을 최대로 확대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이재룡, 미나. 아, 나이스. 김병만, 거실 주방등 공동사용 공간을 통합해 넓게 사용. 김병만. 장동민, 첨화선을 이용한 경사지붕. 외갓집 텐마를 연상시키는 오게데크. 아. 오게데크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송창이. 소규모 방 2층 침대를 그룹핑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치. 아. 민혁. 집과 집 사이의 마당 공간. 와, 어. 왜 경훈이 형 이름이 없죠? 다 들어가고 저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여기 있잖아. 정훈. 둥근 원형 지붕을 넣고 싶지만 못했음. 못했음. 너무 비쌌음. 아 이거 전체 어이없어. 정겨운 우리 집으로. 오~ 야 괜찮아. 정겨운 우리 집. 야. 제 이름. 아니, 오. 아니 너 쓰는 거예요? 2주 있다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두 개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그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혹시 우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즐거운가는 아름다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멤버 모두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긴 꿈의 집. 그들의 손으로 완성될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해가 쉽다. 위에 2층. 아. 오. 우와. 우와. 이 모형을 보니까 1억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이거 너무 좋아 아, 보여서. 그래? 형님 제가 이름 써드릴게요. 아, 그런 걸로 봐요? 예? 내가 써줄게. 저 동민이야. 이쁘게 써줘야 돼. 저 외자예요? 나 얘는 마음에 안 든다, 얘. 나 뭐야? 어? 친구 여기 다 하게 그랬는데 알 법하라고 지금 이렇게 내려올까 봐. 도인트. 도인트. 김씨. 김씨. 너무 야 이거를 입었는데도 춥네. 추워요? 춥네. 추워요? 덥지 않아. 역시 모인데. 계속 집 짓는데 추운 걸로 몰고 가세요. 그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공사장 패션의 아, 마무리. 핵심 포인트. 아, 마무리. 이야. 취향대로? 일들을 안 해보셨네. 이렇게 딱 해서. 어, 내 수건을. 아우, 이게 더운데. 이렇게 하면 더워? 이거 더운데. 야, 난 목이 하니까 아주 따뜻하고 좋대. 바람이 쑥쑥 들어갔는데 그 정도면 집에서 쉬세요.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가져가. 사업 미안하다. 부도 나가지고 나이 안 맞는데 지금 뭐 할까요? 최고 막내.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는 거? 조금만 더 받고. 에이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 뭐가 있나? 에이씨! 으아! 너 같은 거 들어가면 형이 뭐 하지?
됐죠? 어, 신기해. 자네 정말 힘. 그만. 역시 20대 체력하고는 달라. 방향을 거슬러서 그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사실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어, 아팠어요. 아. 피디님,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이거 진짜 못 뽑을 거예요, 진짜. 아,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이렇게 씌워. 뜨거우니까 조심. 아니, 형, 어디다 씌워? 여기 위에다 놔야지.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야, 진짜. 저런 사람 또 없습니다. 맨날 빠져.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게 육십이. 사장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높아, 안 높아, 육십이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높아, 골라, 고르면 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민혁아, 너는 이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형이 봤을 때. 보존해놨다가. 어, 왜냐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딱 인집해서 쓰자고. 야, 지금까지 본 이 기능사 중에 제일 이쁘다, 제일 이뻐. 나와주세요. 빵빵. 이 나머지 잔치끄레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겨훈아. 겨훈아. 어? 잡고. 그래서 이 포크레인 같은 거 있는 거야. 해요! 파요! 뭔가에 홀린 듯해 내 쪽에 찔린 듯해.